여러분들께 정말 훌륭한 책을 한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세계사의 중요한 사건과 관련한 또 중요한 인물과 관련된 예화라든지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싣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루하지 않게 읽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께 정말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기독교를 보는 세계 역사입니다. 자, 여러분, 이 보시게 되면은 2020년도 4.15 총선에 이제 선거 사기 문제가 이렇게 본격화되면서 제가 방송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제 자신이 정말 몰랐던 한국 사회에 이면을 상당히 깊숙이 들여다 볼수 있는 그런 좋으면 좋다는 표현을 쓰기가 조금 그렇지만, 참 좋은 기회였습니다.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참 많이 배웠을 겁니다. 우리 사회에 구석구석을 우리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특히 뭐 경찰이나 검찰에 가가지고 조사를 받을 기회가 없거나 소송이나 송사의 이름들 끼어들 그런 여력이 없지 그냥 법이 있으면 항상 법은 지켜야 되는 모양이다. 이렇게 착실히 살았던 사람은 특히 법조비리라는 것이 어마어마하구나. 그리고 인사가 이루어질 때마다 예, 검사나 판사 출신의 고위직 출신들이 뭐 2년, 3년, 4년, 5년 만에 그냥 수십억, 수백억대 이런 데 자산가가 되는 걸 보고 많이 놀랐을 겁니다. 예. 행량도 거래하고 재판도 거래한다는 의심을 <laughs> 그냥 권순일 씨는 재판 거래 의혹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검찰 출신의 변호사들은 행량을 거래해서 돈을 버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우리 사회에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해오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고 놀랬지 않습니까 이제 오늘 사건도 대검 차장 출신이니까 대검찰청의 이름 총장 다음 자리지 않습니까 검찰 출신으로 최고직까지 올라간 사람 대검 차장 출신 은 총장 빼고 예. 이 소위 의뢰인하고 행량을 거래한 부분들이 그게 이런 식으로 돈을 다 벌고 있구나라는 것을 한번더 확인하게 되는 거 임정혁 씨. 1956년생이고 대한민국의 대검찰청 차장검사입니다. 총장 다음 자리인이 2인자 자리인 겁니다. 얼굴 보니까 기억이 나는데 첫째 동생은 임모판사고 둘째 동생은 임모변호사니까 머리가 좋은 집안 같네요. 여기 보시게 되면 검찰공소장에 임정혁 전 고검장 대금 차장입니다. 고금장 장우대수 가장 톱까지 올라가신 거죠. 백형동 민간업자 구속을 면하게 해주겠다면서 10억을 요구했고, 그 10억을 다 수령한 것이 아니고 그 중에 1억을 받았네요. 고금장 출신의 이정혁 변호사가 백형동 민간업자에게 수사 무마 대가로 10억 원을 요구하고 1억 원을 수수했고, 또 총경 출신의 곽정기 변호사도 경찰 위선의 인사할 현금이 필요하다면서 민간업자의 이력을 요구했다. 두 사람이, 한 사람은 경찰 출신, 한 사람은 검찰 출신인데 모두 다 구속을 불구속으로 만들고, 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렇게 일종의 행량을 거래하는 거죠. 예. 그것을 위해 가지고 이제 돈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거의 그냥 이게 빙산의 일각이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공정해야 될 법의 잣대가 적용되는 분야에서 모두가 돈으로 다 거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가 찬 거죠. 그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기소도 돈으로 거래가 될수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그리고 수사도 돈을 주게 되면 수사를 빠질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걸 보게 되면은 뭐 오랜 관행이다 이렇게 넘어가겠지만. 근래 이제 선거 문제를 다루면서 참 이래서 다 돈을 벌고 이래서 목을 메고 그냥 다 그렇게 진력 투쟁을 하구나 예. 이게 양행 거래 양형 거래요 그거를 예. 양행 거래 이법무부의 정점식 의원실에 제출한 공소장에 이제 국회의원이 걸 받아볼 수가 있으니까 예. 이모 전 KH 부동산 디벨로프트 회장이 이번에 백행동 그런 개발 시행 업체인 아시아 디벨로퍼의 정바울 그런 대표이사의 구속을 면하기 위해 가지고 정 씨가 백행동 개발 비리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데 구속되지 않게 할 방법이 없겠느냐. 그러니까 대검 차장 출신의 이분들임 변호사가 내가 검찰 고위직을 잘 알고 있으니까 대검에 올라가서 구속되지 않게 사건을 정리해 주겠다. 걱정 말고 수임료나 넉넉히 준비하라. 이렇게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조계가 뭐 정간예우뿐만 아니고 이런 양형거래라는 것이 거의 일상화되어 있는 그런 세계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목격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생각하게 되면은 아 대법관들이 성금 무효 소송을 기각시키고 성관이 쪽에 손을 들어준 것은 너무나 성관이는 대형 로펌을 쓸 테니까 원고 측은 자기 돈으로 소송을 해야 되고 성관이는 예. 이런 세금으로 소송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성관이라는 것은 뭐 대륙 아주 법무법인이 럼큰 로펌을 쓸 것이고 그다음 그이분들 원고 소송 성금 무효 소송을 무력화하기 위해 가지고. 뭐, 세금을 얼마든지 이런 돈을 쓸수 있는 거고, 그 굉장히 큰 고객인 거죠. 그 대륙 아주의 뭐, 파트너로 했던 사람이 조재현 변호사가, 조재현 씨가 대법원에서 원고 소송을, 선거 무효 소송을 맡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이 나라를 지킬 만한 나라인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썩은, 썩은 부분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런 부분을 지적 안할 수가 없는 거죠. 돈을 주면 다 되는 겁니다. 예. 돈만 주면은 그 다음에 똑같이 또 경찰 출신의 예. 사람은 또 예. 사건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예. 위선에 인사해야 되니까 현금을 좀 달라 이렇게 해서 이제 돈을 받았네. 물론 이제 두 분은 이렇게 반론합니다. 두 사람은 수임료를 받은 것은 맞지만 이것은 공무원 교제등 부정한 청탁의 대가가 아니고 정식 변호사 서임 빈 비용이다. 그리고 여기 또 보니까 경찰 출신 총경은 구속 기소하고 또 여러분들 검찰 대검 차장 출신의 임정혁 변호사는 또 불구속 기소했거든요. 이것도 내가 보니까 그냥 아이고 이것도 뭐 봐줬네 이런 생각이 먼저 드는 겁니다. 오늘 제가 지나치게 한국사의 부정적인 면을 부각시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 이 나라를 좀잘 되게 해야 되니까 잘 되게 하려면 일단에 부패가 없어야 될거 아닙니까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 예, 그런데 이렇게 양형 거래를 하고 재판 거래를 하고 예,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이제 백일 하에 드러나게 되니까 안타까운 마음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고 특히 이 임정혁 변호사는 대금 차장이니까 대검찰청, 검찰총장 다음 자리까지 올라갔으니까 아주 여러분들 출시를 현역에있을때 높게 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참뭐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들음치기 얽힌들 어다하리뭐 이렇게 지 나라가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옳고 그런 것도 없고 그냥 돈 되면 양행그래도 하고 재판그래도 하고 선거 조작도 하고 뭐별것다 하는 이런 나라가 대불인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예, 이뭐 정말 참 문제가 심각한 거죠. 음. 어제 윤통이 선거 부정에 관한 일단 입을 열었다고 합니다. 무슨 입을 열었는지 제가 알바는 아닌데 뭔지 여러분들 출처를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을 열기 아니라 진작 해결했어야 되는 거죠. 윤 대통령은 제가 동갑내기 1960년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별히 윤 대통령이 참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대학 시절에 많이 봤던 서울의 중산층 출신의 이런 고생 모르고 자란 친구들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그 친구들이 어떤 성향이 강한 거 하니까 옳고 그름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이익되면 그냥 그쪽에 편성하는 겁니다. 그 모습하고 똑같은 겁니다. 데자뷰하고 같은 거, 데자뷰. 대학 때 봤던 친구들하고. 예.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대통령이 이 문제를 재임기간 조안을 털고 넘어갈 가능성은 저는 굉장히 낮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대통령 이름들 좀뭐 괜찮게 생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의 경험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예. 자식을 낳아서 키우고 또그 자식들이 손자 손녀들이 생기게 되면은 사람의 그런 시야라든지 시계는 예. 아주 확장이 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식들의 앞날에 도움이 될 수가 있으면은 나는 한줌 흙이 될수 있다 이렇게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선거 문제를 접근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 문제가 진작 해결이 됐던 거죠. 유감스럽게도 대통령께서는 그런 경험이 없으시기 때문에 아는 거 하고 머리를 아는 거 하고 경험하는 거 가슴으로 느끼는 것은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그런 생각이 깊지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오늘 몇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교인이 말씀처럼 대통령께서는 자기 아니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아무튼 옳은 일은 아닙니다. 예. 그분들은 뭐 어떤 이유였는지 간에 이 문제를 덮고 넘어가시려고 그렇게 하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옳은 일이 아니다. 예. 공병호 tv는 너무나 고지식하다는 그런, 그런 손가락질을 받을 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옳은 것은 옳다고 이야기하고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는 방송이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2022년 지방 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5권, 2022년 지방 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사권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